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김지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사실 봄만 기다렸던 분들 많을 텐데 봄이 찾아오자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강혜원 평가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 겨울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유례없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나 안구의 이상을 호소하는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급증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특히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나 성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갑자기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 기자, 미세먼지 계속 취재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세먼지는 기상청이 아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311개의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예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입니다. 당시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됐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10개 시도 경기장 주변 16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국 모든 측정소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도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 4월부터는 국가 대기 오염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도 대기 환경 정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한 것은 불과 7개월 전입니다. 지난해 8월 말 수도권 지역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 2월에 전국 단위로 확대돼 본격 예보에 들어갔는데요. 시작부터 예보 능력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범 운영에 들어갈 때 미세먼지도 날씨처럼 예보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확도가 33.3%에 그쳐 거꾸로 예보라는 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국 미세먼지 예보 능력이 단 3명에 불과하고 예보도 하루 오후 한 차례, 오후 5시 하루 한 차례, 그것도 특이 상황이 있을 때에만 예보를 했습니다. 기상청의 경우 328명이 하루 4차례씩 365일 예보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오보로 언론의 직격탄을 맞자 기상청과 협업하기로 하고 지난달 14일부터 기상청의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12명으로 늘리고 예보도 기존 오후 5시 외에도 오전 11시에 한 차례 더 추가해서 하루 두번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11시 예보는 거의 전날 예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보관 전문성과 시스템 구축 등 예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5월부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예보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전에 인력과 시스템 보완이 먼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강현 평가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YTN도 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국내 공업 지역이나 주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의 석탄 이용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뉴스 보도를 보면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봄철 황사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었지만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겨울철 스모그까지 겹쳐 보다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과 MOU를 맺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외에도 공기 오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성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언론 보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의 예보 체계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김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미세먼지 예보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황사와 스모그 모두 미세먼지인데, 황사는 기상청이 예보하고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특보의 주체도 다릅니다. 황사특보는 기상청이 발령합니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가 내려지고,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환경부가 아닌 각 지자체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먼저 서울의 예를 들면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예를 들면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데 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되고, 85 이상이면 주의보가, 12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4개 권역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초과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250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반면 해제될 때는 모든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져야 해제합니다. 미세먼지 예보와 특보의 주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 현장 기자들도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기상청과의 협업으로 당일 일기예보 통보문에 같이 발표돼서 각 언론사 기상 담당 기자들한테 보내집니다. 미세먼지 특보는 일일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 확인을 해야 되고, 기상 담당 기자가 아닌 해당 시의 출입 기자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지난달에는 또 초미세먼지 속에 중국에서 날아온 카드뮴과 납등 독성 중금속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토양 속 중금속 평균 함량보다 비소와 구리가 40배, 카드뮴 126배, 납 133배, 아연은 9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팀이 2007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45회 채취해 분석해 나온 것인데요. 이 박사는 인체에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초미세먼지에 오염된 카드뮴 함량의 74%, 납 함량의 42%, 아연 함량의 54%가 용해돼 인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초미세먼지 질량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이 같은 중금속 함량에 대한 규제도 대기 환경 오염 규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발 스모그뿐 아니라 국내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체의 30에서 50%가량 되지만, 서울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27%가량 된다며,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고 자가용 사용 자제나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이 쉽게 할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혜원 평가원과 김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루 잘 참으셨습니까? 신호위반 잘 참았습니다. 불법 유턴 잘 참았습니다. 과속 운전 잘 참았습니다. 차선 침범 잘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참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참은 만큼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일도 잘 참으실 거죠?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M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날씨와 유아로 닥터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본 M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쌀쌀하지만 확연히 달라진 날씨에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니 충공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잠을 자도 왠지 개운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를 통해 본 세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날씨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송 유아러 닥터 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날씨는 초봄인 2, 3월에만 맛볼 수 있는 고로쇠 수액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건강과 관련된 음식에 관심이 높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로부터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는 약식 동원에서 비롯된 믿음이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로쇠 수액도 이러한 열풍과 맞물려 언제부터인지 건강에 좋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시작하여 각종 정보 프로그램에서의 소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고로쇠 수액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소개하며 유용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제작진이 고로쇠 수액으로 유명한 지리산 피아골에서 직접 수액을 채취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볼 때마다 자연이 주는 신기로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고로쇠 수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함께 수액을 이용한 백숙이나 식혜 같은 요리법을 소개하며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주었으며 무엇보다 계절에 적합한 주제로 봄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시기적절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생을 위하여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수는 허가받은 음용수관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호수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물때가 곳곳에 생각보다 빨리 많이 끼게 되는데 한 방울씩 천천히 수액이 흐르는 관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채취된 고로쇠 수액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러한 인증 제도가 있는 것인지도 소비자로서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도 있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더욱 알찬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을 먹은 사람들의 인터뷰 중에서 수액을 먹고 담석이 빠졌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고로쇠 수액이 담석을 배출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것인지, 일종의 물이니까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대로 방송되어 기정사실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날씨에 대한 세상의 정보와 재미가 있는 날씨. 다음 주도 더욱 알찬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아러 닥터입니다. 지난주 유아러 닥터에서는 답답한 코막힘,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제목으로 사람 생존의 기본이 되는 숨쉬기에 방해가 되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비중격 만곡증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와 이를 치료하는 약물과 수술요법, 그리고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 등
질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나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거나 별 증상이 아니라 생각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와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 여부 등도 알려주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비중경 망곡증을 치료하는 방법인 수술을 받고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반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소개해서 정보의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질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주는 유아러 닥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풍성한 방송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도하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빠져서 궁금증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주 논란이 된 원자력 방어법에 관한 보도는 그 한 가지 예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YTN에서는 국회의장이 원자력 방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해관부 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 방어법 처리가 발등의 불인데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떤 법인지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정치권의 공방만 보도해서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현상만 보도하지 말고 그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친절한 뉴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YTN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정병국 의원과 제주지사에 출마한 원희룡 의원이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사진에 사람 이름이 바뀌고 출마 지역도 잘못 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인물 관련 뉴스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름이 잘못 표기되거나 이름과 사진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7일 YTN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정몽준 의원과 김한식 전 총리의 만남을 생중계했는데 중계 도중에 블랙 화면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블랙 화면이 떴습니다. 앵커가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긴 했지만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중계나 영상 편집 시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흥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방송법 개정안 편성 자유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방송 편성 자율권 침해로 인한 위헌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나온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뉴스를 편성하는 모든 방송사는 회사와 종사자 양측이 동수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 책임자 제청을 받도록 하고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천, 임명 동의 평가제 중 태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언론 학계와 방송가에서는 편성 자율권 침해로 위헌적이며 방송의 자율권을 구속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 편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과 분량으로 배열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송 운영의 핵심입니다. 방송법 4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조 4항에도 사업자가 취재 제작 종사자와 의견을 들어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방법과 절차를 사업자에게 맡겨 편성권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편성위원회 기구 설치부터
구성 방식, 규약 내용까지 일일이 강제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법안으로서 아예 방송 자율권을 족쇄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영방송도 아닌 민간방송 편성권까지 법으로 간섭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야당에서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방안 중심으로 요구를 해오다 다른 주장을 양보하는 대신 편성위원회를 민간방송으로 확대한다는 타협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방송 운영의 핵심이요 생명인 편성자율권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원자력 방제 방호법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이 353건이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송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볼모로 잡힌 법안은 단말기 유통법,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는 공전을 거듭하며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0여 건의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의원 5명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원자력방호방제법을 심의했지만 야당 의원 5명이 전원 불참해 의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매달려 다른 법안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성 규제 법안은 우리 사회가 탈규제로 전환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대치되는 발상입니다. 사흘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민관합동규제개혁 끝장 토론회가 열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편성규제법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은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며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독소조항입니다. 파당적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민생과 산업유승을 볼모로 삼는 국회 파행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